자, 지금 빨간색 불이 꺼지면 바로 스타트하게 되는데요. 자,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는데요. 자,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초반에 굉장히 치열한데요. 자, 1번 김종현 선수는 그대로 치고 나오고, 자, 그리고 조항우 선수가 2등으로 올라오나요? 자,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서로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초반에 있었는데요. 자, 초반에 조항우가 자리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우 선수가 스타트에서 밀렸거든요.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선수들 모두 다 자리를 잘 잡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설레는 마음이 긴장되는 모습에서 이제는 열정적인 모습을 처음에 보여주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서로 이제 침착하게 레이스를 풀어가기 위한 모습도 보입니다. 아, 이 장면에서 김중근 선수, 서한지표의 김중근 선수의 차와 이정우 선수의 차량 선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서주원 선수 오랜만에 나와서 NNK팀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주원, 이찬준, 최명길, 정희철, 우한솔까지 사실 지금, 예, 여기서 넘어가요. 이찬준 인코스로 이찬준이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왔군요. 네, 넘어왔습니다. 서주원을 넘어서 이찬준이 4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명길도 올라옵니다. 자, 최명길까지는 내주지 않는 모습의 이찬준. 자, 탈출 스피드 불가스의 정희철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탈출 스피드 굉장히 빠르게 서주원 다 넘어가고 정희철까지 같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주원, 정희철, 최명길은 한 번에 두 명의 레이스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페이스가 조금씩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트리 44번 김재현 선수 차량인데요. 아, 볼가스 모터스의 김재현 선수의 차량인데 김재현 선수의 이렇게 됐군요. 네. 자, 이찬준 4위, 5위 서주원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정희철 선수가 지금 상황적으로 너무 올라오나요? 지금 올라오나요?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정희철 올라오나요? 인코스를 잡아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라인 코스로 끝까지 한번 노려보는데요. 하지만 서주원. 쉽지 않습니다. 네, 정희철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스가 조금씩 떨어졌었던 서주원이 결국은 정희철에게 추월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한솔 선수가 올라가나요? 자, 지금 하지만, 이 페이스대로라면은 네. 우한솔이 서주원을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약 갭이 한 2초 정도 빠르게끔 우한솔 선수가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서주원 선수 자리를 들어가나요? 지키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막아섭니다. 자, 서주원 선수가 초반에는 굉장히 빨랐는데 예.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정해철 선수가 넘어갔고 그리고 뒤에서는 우한솔 선수가 자 라인병을 하는 있어요. 우한솔 노리고 있습니다. 올라갑니까? 브레이킹 포인트 굉장히 올라가나요? 깊숙하게 라인 크로스를 만들면서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볼가스 볼가스의 정희철입니다. 정희철이군요. 자, 자신의 친정팀이었던 엑스타 팀의 엔트리 24번 이창욱 선수. 그렇습니다. 이창욱을 넘어가나요? 갈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코스를 정희철이 정희철이 차지합니까? 자, 올라오나요? 넘어왔어요. 깔끔하게 넘어왔습니다. 자, 정희철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너무 쉽게 정희철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자신의 친정팀이었던 볼가스의 정희철인데요. 자, 엔트리 24번의 이창욱, 이제는 우한솔에게까지도 추월 기회를 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우한솔 붙었어요. 자, 우한솔 붙었습니다. 같은 코스에서는 추월을 내주고 싶지 않았던 자 우한솔 안쪽, 이창욱을 과연 안쪽을 과연 됩니까? 자, 넘어왔습니다. 자, 우한솔이 올라옵니다. 이창욱까지 제치고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주피트드의 우한솔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한솔도 전년도까지 GT 클래스에서 최고의 자리로 자리를 섰었던 선수 중에 한 선수거든요. 네. 자, 우한솔 선수가 올라오면서 현재 5위고요. 정희철 선수가 4위, 이창욱 선수가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찬준 선수 1분 57초대로 굉장히 빨라진 속도. 자, 지금 한 화면에 1, 2, 3위가 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찬준이 마지막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자, 2위가 조항우 선수가 눈앞에 보이고요. 자, 코너 도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힘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바퀴 남았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이 한 바퀴는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너무나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준 적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잘 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랩 타임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김종겸이 폴트윈을 할 수 있는 날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예선 기록과 결승 우승까지 점수를 완전히 완벽하게 가져갑니다. 자, 김종겸 가져갑니다. 들어옵니다. 김종겸 들어오면서 슈퍼 6점 클래스 라운드 1라운드에서의 개막전 우승은 김종겸 선수입니다. 기존보다 50km 길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급유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타이어는 과연 언제 갈까? 자, 서서히 나오고 있고요. 김재현이 스타트를 끊으면 이제 시작되고요. 불이 꺼지면 시작됩니다. 자, 2라운드 결승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치고 나오는 장현진입니다. 장현진이 일단 나오고요. 아, 과감하게 나오는 장현진이었고 그리고 이창욱이 살짝 빠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위험하지 않게끔 최대한 완주를 하기 위한 네. 장거리 레이스를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자세가 조금은 돼 보이는 느낌입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조용했던 네. 스타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자, 먼저 선두로 가져갈 팀이 누굴지. 자, 김재현 선수가 그대로 선두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이창욱? 아, 김재현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선두는 김재현, 순위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가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고요. 정말 기차처럼, 기차가 나열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보통 장거리 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다툼이 그렇게 치열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중반부와 후반부로 갈 때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네. 지금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최대한 완급 조절을 하면서 타이어 관리 같은 그런 것들 하게 되는데 지금 벌써 들어왔어요. 벌써 먼저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는 선수가 있군요. 오한솔 선수가 먼저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타이어 그렇군요. 데미지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스피닝 동계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네. 앞에 차량에 좀 데미지가 좀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를 지금 갈았습니다. 네 군데 다 갈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교체를 하지 않고 지금 확인만 하고 보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창욱 선수가요. 이창욱 선수인데. 이창욱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네. 타이어 교체를 할 것인지. 자,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타이어 교체를 타이어 하네요. 교체입니다. 타이어 네. 교체입니다. 자, 타이어 교체. 타이어 교체. 앞바퀴 뒷바퀴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 메카닉들의 네. 모습이 보이고요. 자, 센터락이 아닌 5홀 방식인데 선수들이 지금 대략 16초대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교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초 지나가고 있고요. 한쪽은 끝났고요. 일단은 뒤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1분 딱 거의 1분 1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바퀴와 그리고 급유를 했습니다. 자, 이 이창욱 선수의 첫 번째 피트인이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창욱의 타이어 교체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명길 선수가 들어옵니다.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었던 최명길이 피트스톱에 들어옵니다. 김중근도 들어와 있군요. 자, 이쪽은 타이어 급유입니다. 교체 없이 급유만 하고 날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자, 12초 정도를 넘어가고 있고요. 급유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급유만 했어요. 자, 타이어는 안 갈았어요. 자, 지금 급유가 굉장히 그냥요. 빠르게 끝났거든요. 최명길 선수가 그냥 달립니다. 타이어 교체 없이 달렸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넥센 타이어를 끼는 서한 팀이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 피트 스탑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뭔가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장현진 들어옵니다. 네. 장현진이 현재 2위였었는데 피트 스탑을 들어왔습니다. 자, 급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여러 선수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의 중반부로 들어오면서 모든 선수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황진우 선수 들어오고 정희철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자, 과연 장현진 선수는 급유만 하고 나갈까요? 자, 급유만 하고 나가요. 자, 넥센 타이어를 장착한 황진우 선수 차량인데요. 과연 타이어 교체가 있을지 급유만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가 뜨거운데 연료가 조금만이라도 세면서 나가면 화재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자,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황진우가 피트에서 막아냈거든요. 정희철이죠. 네. 자, 정희철을 막았어요. 일단 피트에서 빠르게 순위가 바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야, 이 긴박한 상황이 PT에서 벌어지니까 18번의 이찬준 선수입니다. 지금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 화재가 일어났어요. 연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 화재가 난 것으로 보이죠. 예, 지금 이찬준 선수. 아,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 지금 긴급하게 지금 소화기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네. 지금 버튼을 당기면은 차량 모두에서 화재를 끌 수 있는데 네. 이런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렇군요. 아, 하지만 뭐 큰 부상이 없으면 됩니다. 아, 일단은 뭐 크게 다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자, 18번에 자, 여기서 여기서죠. 아, 여기서 그냥 바로 나왔어요. 네, 일단 제동을 이상함을,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바깥쪽으로 빼고 지금 연기가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아, 네. 자, 인코스로 김종국 프리킥 포인트 깊숙하게 찔러넣는데요. 자, 들어와요. 자, 여기서 하지만 바깥쪽 빠지면서 자,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김종근이 올라왔나요? 네. 김종근이 올라왔습니다. 자, 굉장히 깊숙하게 프리킥 포인트를 해봤는데요. 자, 무리 없이 일단 김종근은 올라왔어요. 자, 이번에는 자, 최명길이 다시 한번 인코스로 찔러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나요? 최명길. 자, 서로 한 번씩 주머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순위가 야, 이 3위와 4위가 연달아 바뀝니다. 자, 최명길이 계속해서 3위를 지켜내고요. 4위는 김종근. 아, 지금 조금만 김지현이 한 번만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넘어갈 바로 수 있는 넘어가요. 상황인데 예. 김지현이 이거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몇 랩 안 나왔거든요. 자, 타이어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게 지금 무슨 최명길 상황인가요? 최명길 선수의 차예요. 아까 전에 바깥쪽으로 나간 상황이 이때 타이어의 펑처에 의해서 좀 바깥쪽으로 밀리는 상황이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최명길 선수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아트라스 BX 한국타이어 최명길 선수가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트라스 BX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지금 김재현 선수와 장현진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권에 있는 가운데 정현일 선수입니다. 정현일 네. 선수군요. 네. 아, 정현일 선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후반부로 가면은 어떤 이러한 변수들 그러니까 차량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열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차량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네. 피트 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뭔가 이런 복잡한 변수가 네.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자, 김재현 선수가 선두 그리고 장현진, 김중근들이 이어지고 김종겸 선수가 4등까지 올라와 있어. 자, 지금 장현진이 올라오나요? 자, 라인크로스 선택했거든요. 자, 여기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아웃이라운 라인크로스 다시 한번 흔들어 보는데요. 자, 장현진 나오나요? 자, 남은 랩 2랩에서 김지현이 끝까지 막아냈습니다. 김지현이 막아냈어요. 자, 과연 서한 GP의 장현진과 그리고 볼가스의 김지현 선수의 1, 2위권 대결은 어떻게 될지. 자, 마지막 이제 들어오는데요. 자, 김지현 끝까지 자, 여기서, 막아냈거든요. 자, 김중근도 따라왔고 자, 장현진 대 김지현. 자, 김지현 들어옵니다. 김지현이 들어와요. 자, 김재현, 장현진. 자, 김재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현진, 김중근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김재현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메케닉들의 정말 승리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팀의 경기였습니다. 자, 볼가스 팀의 승리입니다. 삼성화재 6000 나이트 레이스. 이제 밤의 황제를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불이 꺼진과 동시에 롤링 스타트는 시작되겠습니다. 자, 순위 경쟁, 눈치 싸움 하는 선수들 출발합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누가 지금 유의를 찾는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인코스는 최명길이 가져가고요. 최명길인가요? 공격적으로 나오는 정희철이 보여지고요. 자, 정희철이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처음부터 나오는군요. 굉장한 굉음을 내면서 선수들이 일단 초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명길 선수가 선두, 그 뒤를 이어서 조항우, 정희철 그대로 순서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살짝 봤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선수들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명길이 처음에 조금 치고 넥슨이! 여기서 두 대의 차량이 일단 돌았습니다.
났습니다. 스피닝 났는데요. 엠페라 레이싱이죠. 자, 황보윤 네. 선수 차량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처음부터 황도윤 선수입니다. 황도윤 선수와 우한솔 선수, 준피티대 우한솔 선수가 일단 차량에 멈춰 있는 모습인데요. 자, 황도윤 선수 지금 일단 내리진 않은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서로의 순위 싸움이 조금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뒤에서 황도윤 선수가 돌았어요. 큽니다. 예, 네. 큽니다. 완전히 이쪽 안쪽에서 뒤에 후미를 컨택이 됐군요. 네, 이게 나이트 레이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의 서로의 위치를 조금 파악이 좀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24번의 이창욱 황진우 선수도 계속 노리고 있는 모습. 자, 인코스 막아내는 김종경 블랙 검정색 차량의 정유철 끝까지 한번 인으로 해보는데요. 여기서 이창욱이 스핀 났어요. 자,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서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빨리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창욱. 자, 김종겸을 바짝 따라붙고 있는 정희철. 자, 계속해서 빌드업하고 있는 정희철. 김종겸을 컨택을 하고 말았어요. 자, 김종겸을 컨택을 했는데 자, 김종겸이 일단 살짝 처진 모습. 네. 이러면서 정희철 선수도 뒤로 처지고 말았거든요. 정희철과 김종겸이 두 개의 차량이 다 뒤쪽으로 처졌습니다. 자, 초반부터 정희철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약간의 컨택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는 정현일과 이찬준입니다. 정현일이 뒤쪽으로 쳐주고 이찬준이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서 넥센타이어 넥센팀의 엠페라리의 황진우 선수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황진우가 3위까지 치고 올라오는군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의 공격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고요. 정희철 선수가 결국은 정희철 선수가 안타깝습니다. 오늘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정희철 선수인데 자, 김종경 선수가 아까 아쉽다고 표현한 정희철 선수 사고에 휘말렸었지만 80km로 싣고도 지금 사고에 휘말렸지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7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종겸 선수 뒤에는 서주원 선수입니다. 네. 오늘 16km대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정말 대단한 역전을 보여주면서 지금 서주원 선수가 7위까지 올라오는군요. 네, 서주원 선수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창욱 선수 빌드업을 하고 있거든요. 만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라인을 조금씩 더 크게 쓰면서 탈출 스피드를 조금씩 올리려는 이창욱. 이 코스로 조금씩 찔러보는데요.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완벽한 블로킹을 보여주고 있는 김종겸. 자, 하지만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빌드업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창욱. 자, 인코스 이창욱. 자, 안쪽인데요. 자, 결국은 자, 들어오나요? 자, 여기서 이창욱이 네. 들어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김종겸을 넘어가는 엑사레이싱의 이창욱. 자, 이창욱은 8위로 올라오고요. 김종겸은 일단 9위로 떨어졌습니다. 타이어 3, 4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엠페라 레이싱의 넥센 타이어 12번 황진우 선수가 10번 조항우를 인코스로 브레이킹 포인트 깊숙하게 들어가는 황진우 파고 들어가는데요. 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하지만 블로킹하는 조항우입니다. 다시 한번 빌드 속도 떨어지는 조항우.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찬준과 정현일까지 황진우 위험한 상황. 자, 황진우가 자 뒤에까지 위협을 맡기고 있습니다. 정현일이 이찬준을 넘어갑니다. 자, 정현일이 일단 이찬준을 넘어섰고 그리고 황진우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백마커를 만났고 자, 과연 황진우는 조화물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 서주원! 자, 여기서 정현일 돌았어요. 자, 정현일의 스피드. 자, 서주원이 올라갔습니다. 아, 정현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스피드로 아쉽게 일단 3위 싸움에서는 좀 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주원 선수와의 약간의 컨택이 있는 정현일 선수 모습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서주원이 4위까지 올라왔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 지금 V8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배기 매니폴드 쪽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으로 서주원이 부딪혔어요. 자, 서주원이 나가나요? 자, 서주원이 일단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황진우는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자, 약간의 화재 같은 느낌이 발생이 되면서 황진우의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서주원 선수가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서주원만 올라온 게 아니라 이찬준도 올라왔고 이정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창우까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일단 서주원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서주원 선수가 여기서 자, 이 경합. 네, 이정우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정우 선수죠. 자, 황진우 선수와 이 경합 과정에서 서주원 선수가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서주원 선수 페이스가 떨어지고 이찬준과 이정우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김종겸과 조아무는 1라운드에서 1, 2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을 때 최명근은 조금 속상했을 수도 있었을 맞아요. 것 같거든요. 오늘 그거를 다 씻어버리는 듯한 1위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이트 레이스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할 확률이 높은 최명길 선수 약간의 그런 아쉬운 모습들을 잊어내면서 체코기를 받으면서 이렇게 최명길 선수가 밤의 황제에 등극합니다. 자, 이제 불이 꺼진과 동시에 G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4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4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인코스는 자, 김재현이 김재현 정희철 맞고요. 현재 선두는 정희철입니다. 자, 정희철이 선두예요. 네. 그리고 자, 사고 없이 일단 빠져돌아 나갔습니다. 이창욱이 앞으로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창욱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창욱이 지금 김재현을 조금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사이드 바이 사이드예요. 아직은 모릅니다. 볼가스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김재현이 하지만 이창욱은 그냥 놔주진 않습니다. 뒤이어서 조아무 따라붙고요. 자, 초반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창욱, 김재현 선수 자, 김재현 선수의 인캠 모습 보고 있고요. 자, 정희철은 일단 선두를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고 뒤이어서 이창욱, 그리고 김재현, 조아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코스 노려보죠. 끝까지! 자, 초반부터 인코스 노려보죠. 자, 무슨 파편이 하나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살짝 컨택이 있었는데요. 자, 조아무도 컨택. 올라와요. 조아무도 올라옵니다. 뒤에서 이찬준도 보이고요. 자, 뒤쪽 이창호, 김재현의 컨택으로 타이어에 계속 연기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김재현 선수가 배트를 계속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정희철은 혼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잖아요. 자, 이 구간에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재현 이번에 인코스. 자, 김재현의 오버택. 확실하게 넘어가는. 자, 넘어갔어요. 김재현입니다. 자, 그리고 조아무까지 넘어오나요? 자, 조아무와 이창욱을 넘어가나요? 자, 인코스인데요. 자, 하지만 내주지 않아요. 자, 정말 종이 한 장까지 붙었었던 이창욱과 조아무. 조아무.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찬준과 김종겸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코스 쪽에서 조아무 브레이킹 포즈 대상 인코스. 자, 조아무가 인코스 하지만 라인 크로스 다시 한번 노려봅니다. 자, 라인 크로스 노려봤는데요. 굉장히 노련한 조아무 베테랑을 잘 이겨내는, 잘 막아내는 조아무의 라인 크로스는 진짜 엄청 빠르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창욱이 다시 막아냈단 말이에요. 젊은 피 이창욱이 노련한 조항호를 막아냅니다. 아, 김종겸까지 따라붙으면서 서주원까지 왔습니다. 서주원. 자, 스피드가 떨어진 이창호. 그러므로 뒤체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많은 차들이 붙었어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김종겸이 힘을 내요. 자, 김종겸의 핸디캡 웨이트 60kg을 달고 있는 상황. 자, 서주원이 치고 나오는데요. 서주원이에요. 자, 서주원이 직선 코스를 질주합니다. 인코스로. 자, 인코스 끝까지. 자, 물고 가면서 서주원이 이번에도 들어가나요? 직선 구간에서 직선까지 이창호까지 넘어가려는 상황. 한 번에 몇 명을 올라갑니까? 야, 서주원의 미친 질주. 가끔씩 서주원 선수는 이런 미친 질주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나이트 레이스 때부터 미친 질주를 보여주고 있는 서주원입니다. 와, 지금 한 번에 몇 대를 넘어선 겁니까? 자, 현재 3 와이드로 와, 서주원이 올라옵니다. 자, 서주원! 자, 조아무 붙었어요. 자, 배틀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자, 김종현은 바깥으로 빠져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자, 서주원이 좀 뒤로 밀렸어요. 너무나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정말 많은 배틀이 있는데 이창욱이 다시 잡았어요. 이창욱 잡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정우가 올라와 있네요. 자, 김종겸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창욱과 김종겸 사이드 바이 사이드입니다. 자, 엑스타와 아틀라스 BX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엑스타레이싱 세대가 김종겸을 따라가고 있고요. 자, 이창욱 선수의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데요. 서주원 선수 차량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 김종겸이 앞섰어요. 조아무 선수 오늘 초반에 멈췄습니다. 오늘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조아무 선수 타이어 펑처는 아닌 것 같고
아, 조항우 선수가, 아,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창욱 선수까지. 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조항우 선수의 차량 보겠습니다. 인캠인데요. 자, 김종겸 선수. 아, 아, 여기서 아, 여기 스핀 났나요? 완전히 돌았군요. 네. 뭐 선수들이나 팀이나 또 타이어사나 지금 다들 다 같이 성장하는 가운데 사실 그 경쟁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깥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이정우. 그러면 최명길에게 내줍니다. 네. 자, 최명길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김중근이 바짝 따라붙었어요. 점수를 여기서 잘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최명길 선수가 일단은 노련하게 그렇게 지금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혜원 선수가 황도윤 선수를 넘어갔죠. 자, 정혜원 선수가 황도윤 선수를 넘어갔습니다. 야, 이게 정말 김종겸이다. 김종겸은 김종겸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많은 웨이트를 싣고 나서도 2라운드에서도 4위를 차지했었고 3라운드에서도 6위를 차지했었거든요. 자, 이 코스 최명길. 자, 안쪽. 자, 김종근과 최명길 붙었는데요. 라인 크로스. 자, 여기서 내주지 않는 김종근. 하지만 다음 코스의 인코스는 최명길인데요. 스피드는 김중근이 조금 더 빨라 보입니다. 직선 코스. 과연 이 직선 코스에 질주를 하면서 누가 앞을 차지하게 될지. 일단 최명길 선수가 인코스로 조금 더 좋아 보였거든요. 자, 여기서 최명길이 안쪽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 크로스 들어갔었는데요. 자, 일단은 과격하게 한번 파고들었던 최명길인데요. 자, 인코스. 인코스죠? 최명길이 인코스예요. 최명길이 인코스. 자, 이렇게 들어오나요? 자, 한 번 더. 그리고 자, 여기서 라인 크로스는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최명길이 올라옵니다. 김종근을 최명길이 올라왔습니다. 하나하나하나 빌드업을에 가면서 야금야금 결국은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예, 지금 선두인 정희철과 김재현 2회 2분 15초를 뛰고 있는 선수는 장현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희철 선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빠른 모습으로 처음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라스트랩 시도를 받았습니다. 자, 라스트랩 4라운드 삼성화재 6천의 경기 전남 영암에서 펼쳐지고 있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입니다. 여기서 정희철 선수가 드디어 체커기를 받기 위해 들어옵니다. 자, 헤드라이트 켜면서 환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자, 정희철 들어오고 뒤를 이어서 같은 팀 볼가스의 김재현까지 들어옵니다. 원투 피니쉬를 만들어내는 볼가스입니다. 완벽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지금 인코스는 조항우가 가져갔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5라운드 지금 출발했습니다. 자, 악셀 포인트 조항우 조금 늦어 보이는데요. 김재현이 뛰는 상황. 김재현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조항우가 선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코스는 조항우인데요. 초반 사고만 없다면 가능성 있어 보이는 조항우입니다. 자, 김재현이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정희철. 야, 엑스타 레이싱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조항우 처음부터 인코스로 자리를 잘 막아가는 상황. 김종겸도 지금 6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정희철 약간 처지는 모습인데요. 엑스타 팀이 두 선수가 상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선두는 조항우 그리고 그 뒤를 김재현 두 명의 연건인 엑스타레이싱이 일단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5라운드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한 모습들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고, 아, 조항우 선수가 역시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김재현이 뒤쫓고 있습니다. 엑스타레이싱 3, 4위. 야, 기가 막히게 정희철을 넘었어요. 네. 일단 초반은 순서가 조항우, 김재현, 이정우, 이창욱, 정희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희철 선수가 지금 페이스가 좋기는 한데 초반부터 타이어가 열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금 엑스타팀이 어차피 지금 넘어가지 못한다면 지금은 일단 전략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하다가 앞 차량에 한 번의 실수가 나왔을 때는 그때 한번 내가 한번 꽂아 넣겠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종경은 지금 뭐죠? 김종경! 자, 시리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종겸인데요. 선수 포인트 65포인트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종겸이
자, 네, 리어 타이어. 타이어 펑쳐가 리어 봅니다. 타이어.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이미 펑쳐가 났어요, 지금. 아, 그렇네요. 아, 접촉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종겸 선수의 타이어가 펑쳐가 났습니다. 아, 문성학 선수의 모습까지. 아, 뭔가 여기도 차량에 지금 문제가 있죠. 트러블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일단 차에서 내렸거든요. 네. 드라이버가 좀 포기한 것을 보여주고요. 자, 김종겸 선수의 타이어 완전히 펑쳐난 모습. 자, 급하게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도깨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정혜원 선수인데요. 특히나 이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는 정혜원 선수. 연습 때도 굉장히 좋은 기록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오늘은 어느 정도 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 이스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었던 정혜원인데 마지막에는 몇 위를 들어오게 될지. 일단은 지금은 8위 정도고요. 앞에 장현진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황도윤이 보입니다. 장현진 빠릅니다. 자, 장현진이 빨라요. 계속 신경 쓰입니다. 자, 황도윤 바로 뒤에 있는 장현진. 자, 이번에 스피드 빠른데요. 장현진, 황도윤 넘어갈 수 있는 빌드업.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도 빌드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수많은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위권. 자, 신경 쓰이는 황도윤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먼저 이찬준이 넘어오려고 하는데요. 최명규를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자, 그리고 아, 뒤에 많은 자,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주원이 최명규를 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컨택이 일어나면서 조금 뒤로 쳐졌어요. 그렇습니다. 서주원 일단은 무리하는 듯했지만 장현진이 황도윤 넘어가나요?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태에서 장현진이 결국 추월을 넘어갑니다. 오버테이크로 장현진이 넘어갑니다. 네. 자, 장현진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정혜영까지 넘어와요. 서한 GP가 넘어옵니다. 자, 장현진과의 컨택으로 인해서 페이스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자, 그리고 이찬준까지 넘어오고 최명길까지 넘어왔습니다. 아, 이 황도윤이 많이 뒤로 갑자기 처지는데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발톱을 숨기고 후반부에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한 선수만이 추월할 것으로 보였는데 많은 선수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부리가 밟히면서 차량에 섰는데 이거를 잘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모든 선수들이 잘 봤겠죠. 장현진의 페이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웨이트가 실려있는 정희철 페이스가 계속 떨어져서 장현진에게도 추월을 좀 받았고요. 자, 서주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안쪽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은 넘어갔거든요. 완전히 넘어오는 서주원입니다. 완급 조절 완벽하게 하고 있는 서주원입니다. 아, 서주원 선수가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찬준도 1분 42초대군요. 그렇습니다. 같은 비슷한 기록대를 이찬준, 내고 있는 이찬준이 최명길을 넘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찬준 최명길 넘어왔어요. 자, 최명길도 웨이트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넘어오는 최명길. 다시 한 번. 자, 최명길이 넘어오나요? 맞아요, 넘어왔어요. 대단합니다. 죽고 나서 바로 뺏어갑니다. 야, 80kg의 핸디캡 웨이트를 달고 마지막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이 코너 수를 이겨냅니다. 오늘 볼가스와 트라스비엑스의 대결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앞선 상황에서는 조항호 김재현이 대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창욱 선수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요. 여기 정희철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지금. 넉 대가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이창욱, 정희철, 최명길이 자, 정희철을 넘어가나요? 자, 최명길이 정희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창욱까지 넘어갑니다. 와, 완벽한 오버테이크. 그렇습니다. 웨이트가 80kg가 실려 있는 두 선수 대단합니다. 아, 최명길이 이창욱과 정희철을 한 번에 넘어갔어요. 아, 정희철과 이창욱은 그 뒤를 이어서 정혜원에게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라스트랩. 자, 이창욱. 자, 끝까지. 이찬준까지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넘어왔네요. 넘어갔습니다. 넘어왔어요. 자, 조항우 선수 선두 모습 보입니다. 체커기를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5라운드의 우승자가 되기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왔어요. 자, 조항우가 체커기를 네. 5라운드에 받으면서 5라운드의 우승자는 조항우입니다. 자, 스타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악셀 포인트 어느 타이밍에서 끊을지 굉장히 가까운 상황까지 슈퍼 요청 시작했습니다. 네. 자, 장현진 선수가 치고 나오는데요. 자, 정희철 굉장히 빠른데요. 장현진, 정희철이 빠릅니다. 자, 브레이킹 락이 걸리는 정희철. 정희철이 브레이킹 락이 굉장히 심하게 걸린 것으로 보였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였던 장현진과 그리고 이창욱인데 직선 코스 이후에 바로 여기서 꺾어 들어가면서 안쪽을 누가 차지하냐인데 아, 여기서 정희철이 조금은 밀렸지만 이창욱 선두에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위권까지도 특별하게 큰 크래쉬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엠페라의 황도현 선수군요. 엔트리 07번입니다. 정혜원 선수예요. 정혜원 선수의 차가 완전히 돌았고요. 그리고 오한솔 선수의 차량 지금 보이는 거는 88번의 문성학 선수인데요. 자, 데미지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예. SC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SC 신호가 들어왔고요. 앞에 있는 선수들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질주를 하고 있었고 이제 SC 신호를 받고 확인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성학 선수는 CJ 로디틱스의 같은 팀이 정현일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레이싱 영건레이서 3명이 함께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넥센타이어의 서한 GP도 장현지를 비롯해서 김준호 정현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SC 차량이 빠졌는데 지금 또 여기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금? 자, 일단 차량들은 출발을 했고요. 나머지 차들이 일단 출발을 해놓은 네. 상황입니다. 자, 이창욱과 장현지, 정희철 그대로의 모습이 보였고 환기 뜹니다. 네. 환기 나왔어요. 예. 똑같이 이제 레이스카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예. 트랙의 위험 요소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세이프티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리어 쪽 완전히 꺾였거든요. 리어 앞쪽이 부러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김재현 선수의 네. 차량이거든요. 지금 선수 포인트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재현 선수인데 네. 이거 오늘 라운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상황에서 김재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리즈 포인트의 방향이 순위가 많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프트카가 빠졌나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리스타트 이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발했고요. 자, 뒤쪽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들어오는 정희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창욱이 리스타트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이고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장현진, 정희철이 있고요. 어떤 선수에게 유리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거리의 대결이 아니라 8렙을 소화했기 때문에 거의 뭐 중거리 초반 싸움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장현진 안쪽을 그리고 정희철이 넘어갑니다. 자, 정희철이 일단 장현진과 살짝 부딪혔고요. 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정희철. 자, 정희철이 일단 장현진을 넘어갔습니다. 자, 살짝 컨택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자, 이창욱도 지금 뒤에 차량에 지금 온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1, 2, 3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가 줄을 이루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정희철 공격적인 자, 정희철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 코스 들어옵니다. 이 코스 자, 정희철의 오버테이크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선두를 질주합니다. 자, 그러면서 장현진에게도 자리가 날 수 있는 상황. 자, 장현진도 뒤에 앞에 있는 이창욱을 넘을 것으로 보이죠. 자, 조금은 돌았던 정희철이지만 직선 코스 완벽하게 나가면서 정희철이 일단 선두.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자, 안쪽. 자, 정희철 살짝 슬립이 있었지만 네. 잘 빠져나갑니다. 자, 인코스 방어하는 엔트리 24번 이창호. 자, 여기서 자, 이 세 개의 차량이 거의 동시에 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킷의 신사가 아니고 싶습니다. 장현진. 자, 장현진 선수가 오늘 앞에 차들이 있다면 본인은 악동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인코스를 차지하는 장현진. 자, 장현진이 이창욱을 넘어갔습니다.
이창욱을 넘어갑니다. 자, 장현진 2위. 자, 뒤이어서 이제 이창욱과 이찬준이 있어요. 자, 정희철과 장현진의 싸움. 그리고 아, 약간 돌았죠. 야, 여기서 자, 정희철 선수의 브레이킹으로 약간의 텀을 만들어내는 정희철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지금 이 상황이 또 정현일 선수와 정현일 선수가 오늘 너무 아쉬운데요. 올 시즌 처음으로 한 자리 수 그리드에서 출발을 하면서 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였나 본데요. 자, 선두권이 빠져나갔고요. 선두권 뒤에서 일어난 상황이었군요. 김준문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고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정현희 선수. 조항우 선수. 이게 지금. 조항우 선수 타이어 펑쳐예요. 네. 타이어 펑쳐입니다. 오늘. 조항우 선수까지. 자, 볼가스 입장에서 1위를 달리고 볼가스 정희철 입장에서는 오늘 김재현 선수가 아까 사고에 휘말리면서 챔피언 점수와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희철이 꼭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현 선수의 차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오늘 내가 일을 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자, 김재현 선수의 모습인데요. 72포인트로 지금 현재 선두인데 오늘은 아쉽게도 일단 먼저 리타이어된 상황이고요. 네. 자, 정희철은 지금 뭐 물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걸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머릿속에서는 다음 라운드에 더블 라운드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네. 토요일날 경기에 웨이트를 덜어내고 일요일날 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부터 머릿속에 들 수도 있습니다. 벌써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희철이니까요. 네. 정희철 선수가 현재 40kg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 우승을 가져가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리거든요. 자, 과연 정희철 선수가 체커기가 돕니다. 자, 정희철이 선두로 들어오면서 2022 전남 GT 포디움 가장 높은 곳에는 정희철이 올라가게 되고 뒤이어서 장현진, 이창욱이 포디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앞쪽에 신호가 꺼지는 순간 경기가 출발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삼성화재 6000 클래스 7라운드 결승전 경기 출발합니다. 출발과 함께 7번에 정혜원 선수가 치고 나왔고요. 자 앞쪽에 컨택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밀어제끼는 황도현 선수인데요. 밀려났어요. 자, 황도현 초반에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스피나는 선수도 있었고요. 그 뒤로 조금 아쉬웠던 팀도 지금 12번에 네. 황진우 선수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이 경기가 있지만 오늘만 달리겠다는 네. 선수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속구간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장현진, 그 뒤를 추격하는 김종겸. 지금 조항우 선수가 한번 기회를 보고 있죠. 이게 문제는 네. 저게 이제 오피셜들이 판단을 했을 때 네. 저게 언제 떨어져 나가서 혹시 뒷선수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불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현진 선수한테 저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 차라리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네. 그런 신경 안 쓰는데 뒤에 좀 계속해서 이제 달고 하니까 맞아요. 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엄청 클 수도 있겠군요. 이효준 선수. 앞쪽 오른쪽 지금 타이어가 네. 지금 거의 완전히 보일 정도로 이 범퍼와 자 일단은 여기 정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김종겸입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서 정현이 선수가 막아내면서 김종겸 선수가 자 지금 장현진 선수의 추격 타임을 놓쳐가고 있어요. 자 그 뒤로 조항우까지 따라잡으면서 자 경쟁이 불거지고 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슈퍼 6000 클래스의 선수들은 사실 세계적인 선수 어떤 선수가 여기 레이스에 들어와서 경기를 한다고 해도 뒤처지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베테랑들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서주원 추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으로 먼저 진입하면서 들어왔고요. 그 틈에 황도윤까지 노려봅니다. 지금 동시에 한 개 코너에서 두 개 자리를 놓치고 말아버리는 선수 문성학 선수인데요. 지금 앞쪽에 있는 장현진 선수에게 가로막기면서 황도윤 네. 다시 한번 출격 성공을 했어요. 일단은
추월을 성공을 했어요. 자, 확실히 초반에 페이스 예선 기록이 빨랐었던 황도현이 초반에 밀렸던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랩타임은 또 1분 57초, 56초, 967까지 예상 랩타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장현진 선수입니다. 자, 김종경 입장에서 인코스로! 인코스로 김종경! 자, 말고 들어갑니다. 끝까지 같이 말고 들어가는 상황. 자, 조금 더 다시 한번 힘을 내보고 있는 장현진. 위험한 상황! 자,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 쉽게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미 황도현 선수까지 앞쪽으로 순위를 보내준 다음 출발을 하면서 순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장현진. 자, 조항우 선수 입장에서 김종경 선수를 좀 앞으로 내보내줘야 될까요? 이대로 나의 또 레이스를 또 펼쳐야 될까요? 자, 지금 현재 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종경 선수에게 넘겨주는 게 맞긴 그쵸. 하지만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지금 궁금해지거든요. 자, 내줄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 내줄까요 말까요? 내주나요? 인코스로 내주네요. 내주네요. 네. 자, 김종경이 페이스가 좋다고 느껴졌나요? 자, 먼저 보내줍니다. 지금 뒤쪽에 같은 팀 두 명의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네, 조항우 선수와 최명기 선수. 그렇죠. 네. 황진우 선수인데요. 황진우 선수도 어느덧 9위권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초반의 사고가 더더욱 아쉬워집니다. 그렇죠. 맥센타이어 후반부의 시리즈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1년 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현진 선수! 장현진! 이게 뭔가요? 끝까지 달렸거든요. 결국은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계속 내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체력이 좀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과하게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일단은 어떤 엔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레이스를 좀 이어가기 힘들 정도까지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자, 지금 일단은 바닥에 뭔가를 뿌리지는 않는데 시동이 걸렸어요. 다시 출발하네요. 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전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엑스타가 오늘 넥센 타이어를 장착한 팀들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그 기량을 선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금호 타이어도 역시 후반 뒷심에 역시 금호 타이어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 세 명의 드라이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찬준, 자, 24번의 이창욱입니다. 또 한 번 추월을 좀 노려보고 있는 이창욱인데요. 김재현 앞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추월에 성공합니다. 2, 3, 4위권까지 엑스타가 차지하면서 김재현 선수 한 바퀴만에 순위 4개 단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후반부로 갈수록 엑스타 팀의 차량들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남은 랩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 자, 확실히 이 용인의 7, 8라운드는 금호 타이어인가요? 작년과 재작년 모두 다 또 금호 타이어 팀들이 또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자, 아직 정희철 선수와 이찬준 선수의 거리는 0.8초의 거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많이 붙었어요. 네. 많이 붙었어요. 코너 진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찬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기는 또 무슨 일인가요? 장현진 선수에 이어서 지금 종합 3위를 달리고 있는 김지현 선수의 지금 차량인데요. 살릴 수 있을지? 다시 살렸어요. 네, 다시 살려서 지금 출발을 하는데 자, 지금 속도가 아예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현진 선수와 굉장히 비슷한 지금 상황이 좀 발생이 됐어요. 지금 김지현 선수의 스티어링 조작을 보면은요. 네. 지금 파워가 아예 안 먹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장현진 선수 멈췄어요. 오늘 종합 2, 3위권 선수들 반격을 예고했던 이 라운드에서 자, 지금 재밌는 거는 네. 장현진과 김재현이 현재까지 시리즈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맞아요. 이 두 선수가 지금 차량이 다 문제가 생겨서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찬준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를 출발을 했고요. 지금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엑스타 올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승 한 번이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2위, 3위만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우승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찬준 드디어 엑스타 레이싱팀 2022 시즌 첫 승의 트로피를 안겨줄 이찬준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라운드 우승 엑스타 레이싱팀 이찬준! 자, 과연 그 뒤로는 정희철이냐 이정우냐 어떤 선수가 들어오게 될지 뒤어서 들어온 팀 지금 엑스타 레이싱팀 세 팀이 연달아 들어오는데요. 원, 투, 쓰리를 다 가져가는 엑스타 레이싱입니다. 강력한 한방 7라운드를 보여줬습니다. 셋이 나란히 들어오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이거는
있었나요 지금까지 6차 클래스? 아, 못 봤습니다. 이런 그림은 못 봤어요. 1, 2, 3 엑스터레이싱이 다 싹쓸이를 해갑니다. 자, 삼성화재 6천 마지막 라운드. 자, 스피드를 조금씩 올릴 것으로 기다리고 출발합니다. 있는데요. 자, 과연 김재현이 선두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자, 스타트 조금은 느렸던데요. 조금 늘었고요. 자, 아, 엠페라가 나옵니다. 황도윤이 나와요. 황도윤이 앞으로 치고 황도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정희철까지도 따라 들어왔는데요. 아, 김종겸도 꽤 올라왔어요. 자, 브레이킹 포인트 밀리는 황도윤. 황도윤 밀렸고요. 다시 한번 김재현이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김재현 선두 잡아냈고, 아, 그리고 23번에 이창욱이 올라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창욱. 이창욱이 순위를 정말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7번 그리드에서 출발했었던 이창욱이 완전한 선두권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김재현이 일단 선두. 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 자, 김종경 무슨 일인가요? 자, 시리즈 챔피언의 도전을 앞둔 김종겸이 가장 후미에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락이 크게 걸린 것 같은데요. 네, 브레이킹 락이 걸리면서 연기가 굉장히 한번 뿜었었던 황진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정현일인가요? 자, 정현일 선수가 일단은 차량이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 아, 김종겸이 이렇게 확 처질 거란 생각은 못했었는데요. 자, 일단 24번에 이창욱과 황도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김지현이 꽤 올라왔는데, 아, 여기서 서주원을 만났어요. 서주원하고 서주원으로 바깥쪽으로 빼면서 김종겸이 밖으로 밀려나갔던, 자, 오늘의 변수는 서주원이었습니다. 야, 이 김종겸 선수가 이렇게 나간다는 건 사실 시즌 챔피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자, 94번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받는 서주원. 서주원이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받게 되네요. 네. 자, 현재 순위가 지금 8위거든요. 서주원 선수 현재 8위인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가장 후미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좋지만 차를 여기서 브레이크를 락이 걸린 건가요? 자, 황도윤 선수의 차량인데요. 황도윤이 여기서 완전히 밀립니다. 많은 차량들이 한꺼번에 밀리는데요. 지금 정희철까지 빠졌었고 이창욱까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엔진 무슨 문제일까요? 엔진 파손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정희철 선수가 지금 많이 밀렸어요. 네, 많이 밀렸거든요. 네, 여기서 여기도 조항우 선수 차량인데요. 자, 오늘 정말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라운드라서 그런지 확실히 말 그대로 혈투가 벌어지고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겸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고 있는 모습. 그 어느 때보다도 배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조항우 선수와 자, 정희철이죠. 네. 여기서 서로의 컨택이 있었습니다. 자, 팀 챔피언십도 있기 때문에 자, 조항우 선수가 어쨌든 한 순위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배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선수들이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겸 선수도 11위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페이스가 굉장히 김종겸이, 좋아서 김종겸이 이찬준을 넘어가고 이찬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오한솔이 있습니다. 박진감 넘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김종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또 55번에 이정우 선수가 나가게 되는군요. 자, 굉장히 혼전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백마커가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 여기서 자, 위험한 세대 차량이요. 일단 세대 차량이 한꺼번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장현진 선수의 모습이고 그 뒤에 최명길. 자, 라인도 굉장히 황진우입니다. 네. 자, 장현진 페이스 조금씩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지는데요. 장현진이 조금 처지는데요. 자, 최명길이 계속해서 반짝 공격을 따라 붙습니다. 누구의 차가요? 김중근의 차가요? 김중근이군요. 네. 좀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일단 잘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라인 크로스. 자, 일어나면서 24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이창욱이 넘어갈까요? 자, 차량에 또 한 번 연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창욱 지금까지 선두권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자, 인코스 다시 한번 정희철. 정희철의 완벽한 오버텍. 정희철이 넘어갑니다. 순위를 내놓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최명길의 모습. 자, 이번 포인트 중요한데요. 자, 브레이킹 포인트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장현진 예측하고 라인을 중간 라인을 타면서 라인 크로스를 넘는데요. 라인 크로스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최명길?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자, 확실한 빌드업으로 가볍게 장현진을 제쳐냅니다. 최명길의 오버테이크 완벽하게 들어갔고, 자, 하지만 안쪽 다시 한번 인코스. 자, 여러분 장현진의 스피드 탈출 스피드. 장현진 여기서 컨택이 일어났어요. 살짝의 컨택이 있었는데요. 자, 자 장현진 계속... 최명길. 아, 장현진. 장현진이 끝까지 가보는데요. 자, 하지만 최명길이 일단 넘어갔습니다. 자, 장현진 스피드 떨어지면서 황준우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 뒤에서 황진우가 따라옵니다. 자, 인코스 끝까지 물고 들어간 황진우 브레이킹 포인트 깊숙하게. 자, 그리고 오한솔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아, 자, 그 정혜원이 타쳐. 정혜원이 황진우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자, 황진우 넘어왔어요. 야, 앞에서 배틀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면서 정혜원에게 기회가 됐고 그걸 잘 노렸던 정혜원이었습니다. 다 같이 노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선수가 먼저 공격을 했을 때 그 순간에 틈이 생기는지 그때 이걸 캐치한 거 바로 정혜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현을 이제 보내요. 24초 차. 네,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는 김재현인데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이 6000 클래스의 대회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큰 팀들, 빅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 가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빗한 팀이거든요. 예. 재정적으로 굉장히 물론 레이스에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다른 큰 팀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라고 할 수 있는 팀인데 그것을 김재현이 오늘 해낸다면은 정말 대단한 팀과 호흡이 맞춰졌다라고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김재현. 2019년에 3위를 했었고 2020년에 4위를 했었던 김재현인데요. 자, 김종경. 자, 김종경이... 황진우까지 잡아먹습니다. 자, 황진우를 잡아먹네요. 자, 김종현이 앞서가고 있고, 자, 김종경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종경이 지금 현재 5위이기 때문에 자, 5위입니다. 현재 김재현과 1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김종경이 5위를 하면 103점, 김재현이 1등하면 104점인데 한 단계 더 올라와야 김종겸이 105점으로 104점에 김재현을 이길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되진 않지만 최명길 선수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명길 선수가 순위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김종겸이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동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이렇게 된다면 김재현이냐 김종겸이냐 마지막까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단 1점 차이로 시즌 챔피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라스트 랩 사인보드가 올라왔습니다. 자, 김재현은 뭐 무난하게 일단 1위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명길, 장현진, 정혜영, 김종겸으로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걸어 빠져 나왔습니다. 자, 김재현. 김재현 체커기를 받으면서 가장 선두로 들어옵니다. 폴트윈을 하는 김재현입니다. 폴트윈, 하지만 시즌 챔피언은 아직 모릅니다. 자, 김종겸이 5위로 들어올까요? 자, 김종겸 4등! 김종겸 4등이에요? 최명길이 빠진 모습 보여주거든요? 최명길이 빠지면서 김종겸이 자! 김종겸이 4등으로 들어오나요? 자, 이렇게 된다면 한 점 차이로 김종겸이 시즌 챔피언이 되는데요. 자, 점수 차이를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자, 4위로 들어오면 김종겸이 105점, 김재현이 1등일 때 104점이니까 김종겸이 시즌 차이로. 챔피언이 되는데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김종겸이 4등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시즌 챔피언은 김종겸입니다. 자, 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초반에 굉장히 떨어졌었던 김종겸이 미친 질주를 하면서 와, 정말 이 시즌 챔피언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위로 들어오면서 김종겸이
시즌 챔피언을 가져갑니다.